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2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주식 고민 빨리빨리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서서 1부 김영국 멘토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하지 못했던 종목 상담들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고민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시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 모두 약간은 좀 답답한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올라갈 듯 말 듯 계속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증시도 장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장입니다.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 또 빠졌다가 반등.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권에 대한 그 리스크, 그리고 연준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까지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들이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 주요 원인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채한도가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어떤 정권이 집권당이었든 그건 상관없이 항상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 이해 갈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막판에는 결국은 협상을 한다는 거죠. 시장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과정들을 지켜봐왔고 그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충격은 훨씬 더 컸어요. 이게 지연될 때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반대했다. 뭐 이걸 제대로 이제 협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시장이 흔들리는 건 굉장히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주가가 좀 흔들렸다라고 하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라 다음 주에는 지금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결국은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밑에 내려오면 또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수급은 여전히 계속 흔들릴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번에 좀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거를 너무 좀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전에 올라올 때 왜 저걸 내가 못 샀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또 잘 내려와서 좀 저렴한 가격이 나오면 이것 또한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참여 방법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바로 상담을 시작할게요. 전화는 두 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고민되는 종목 지금 이 시간에 빨리빨리 풀어 가시고요. 다음 주에 좀 홀가분하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한고추님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습니다. 아,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셀바스 AI. 셀바스 AI요? 네, 18,800원에 네. 25%. 18,800원에 25% 사셨어요? 예, 예. 갑자기 유상증자 권리락이 변했는데, 네. 이것이 무엇인지, 예, 예, 정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예, 면담 좀 바랍니다. 네, 지금 일단 셀바스 AI가 유상증자 권리락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유상증자는 아시죠? 유상으로 증자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이게 자본을 증가시킬 때 유상으로 증가시키냐 아니면 무상으로 증가시키냐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예, 예. 지금 이제 유상증자라는 건 우리가 보통 악재라고 얘기를 하죠. 유상으로. 즉, 주주한테 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주주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유상증자는 악재라고 봐요. 그런데 유상증자 중에서 삼자배정이라는 유상증자가 이제 들어보셨죠? 예, 예. 삼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호재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죠. 왜냐면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투자처를 알아보고 거기에 이제 증자를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가에는 좀 약재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 세이버스 A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권리락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자, 기준가가 17,770원이에요. 17,770원.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는 얼마였습니까? 2만 원에 있었잖아요. 그죠? 2만 원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 가격대가 17,000원대였으니까 주가가 떨어져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영향은 바로 지난주에 영향을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셀바스 AI는 유상증자에 대한 그 영향은 지금 이제 지나간 건데, 중요한 건 제가 볼때 이제 주가가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지금, 불안해요. 네, 그렇죠. 주가가 이미 많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보세요. 이 회사도, 지금 AI에 대한 어떤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또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실적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눈에 띄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꿈을 먹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테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뭐 유상증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보다는 사실 주가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있어요. 현재 주가는. 그래서 일단 만약에 혹시나 다음 주에 이제 가격대가 지금 18,000원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혹시나 반등이 나와서 18,000원대 가격대에 오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그냥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 기업의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15,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잡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15,000원이 좀 이제 이 정도 여유를 좀 두긴 해야 돼요. 15,000원 손절가 만약에 터치하지 않으면 반등 시에 매수가에서 정리해서 나오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셀바스 AI는 주가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눌렸잖아요. 보통 개인들이 올라가고 나서 많이 올라가고 나서 눌렸을 때 종목을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 올라가고 나서 눌린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왜 올라갔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목을 사실 때는 올라가고 나서 이미 올라가고 나서 눌린 종목들보다는 올라간 종목들의 그 초기 단계, 그 앞전에 어떤 흐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는지를 파악해서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먼저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올라가기 전이 상황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한국철이. 꼭 감사합니다.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경 멘토입니다. 지금 그 볼륨, TV 볼륨 좀 낮춰주시겠어요? 전화 통화만 저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상담 신청하셨나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로 저한테, 저하고 전화로만 대화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상담 신청하신 종목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네, 매수가격하고, 현대차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1만 8천 원. 21만 8천 원이요. 20%. 20%요. 예. 이게 한 몇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21만 8천 원. 네, 21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예. 20%네요. 아, 혹시 중간에 추가 매수는 안 하셨나 봐요. 예, 추가 매수 안 했습니다. 아, 추가 매수를 했으면은 지금 수익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글쎄, 지나고 나면 좀 약간 아쉽잖아요. 근데 그때 여유가 좀 아,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아,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면 현대차는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뭐 호재와 악재가 약간 좀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뭐 유럽에서 아미그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악재였는데, 뭐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꾸역꾸역 올라오던데. 네, 맞아요. 시장이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IT 쪽이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IT를 대신해서 시장을 올릴 만한 업종이 그 자동차 쪽 섹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영향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주들 막 최근에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또 역시 완성차 업체들도 같이 좀 시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추가 매수를 안 하셨지만, 자,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는 저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익까지 올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매수가까지 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까지 힘이 좀 강하면 22만 원을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 수익으로 나오셔도 괜찮고요. 일단 현재는 지금 바로 매도하지 말고 21만 8천 원 매수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매수가까지는 뭐 근일 내에 좀 도달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예.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올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동안 좀 심리적으로 아주 답답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 또 그럴 수 있고 매수가에 가까워질수록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글쎄. 네.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올라가면 어디까지 또 올라가겠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잘 나오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예. 네. 자.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 마치고요.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신성통상이고요. 네. 신성통상 10%에 2,150원이요. 10%에 2,150원이요? 예, 예.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은? 조금 좀 됐는데 원래 2,000원대에 사가지고 네. 조금 수익 보고 그냥 다시 조금 더 샀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수익 보고 더 사셔가지고 지금 예, 그러면 뺐다가 다시 조금 더 샀어요. 근데 그게 자리가 지금 맞는 건가? 횡보를 한참 동안 하고 있어요. 네. 다시 아니면은 빼고 다시 다른 걸로 바꿀까 할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이고요. 그럼 일단은 예. 지금 현재 수익이긴 해요. 조금이긴 하지만 예. 그죠? 예, 예, 약 예. 25원 정도가 수익이신데 예. 제가 볼 때도 지금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 그 정도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류 쪽, 우리가 소비와 예.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근데 사람 지금 소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왜 안 할까요? 예. 왜 안 하는 걸까요? 힘들어서 그런가? 경기가 힘들어서?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은행권에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나는 은행에 네. 돈을 많이 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이자비를 많이 이자에 대한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내가 평소에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비가 네. 많이 못 하게 됐다면 금리가 네.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그러면 더 안 예.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겠죠. 만약에 근데 여기가 거의 금리 인상의 끝이라면, 금리의 예, 최고점 예, 예. 부근이라면, 이제는, 예. 이제 회사도, 이와 관련된 회사들도, 이제 거의 예.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주가도 역시 예. 거기에 반영해서 주가는 예. 최저점 부근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차트나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네. 이제 그 시장 안에서의 심리라든지 그 다음에 돌아가는 그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같이 보고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청자분은 금리가 앞으로 또 많이 올라가서 더 어려워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이 거의 최저점을 지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있어도 되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최저점을 지나고 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가져가면 보면 계속 맞아요. 옆으로 있어서 그러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신성통상은 지금 가격이면 괜찮고요. 예.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2,600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 나머지 그때 뭐 다 나올지 이거 결정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2,600원 제시해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홍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예, 종목인가요?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네. 뉴 파워풀 하지 마요. 아, 뉴 파워풀 하지 마. 매수 가격하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950원에 네. 30%인데요. 네. 그걸 사놓고 뭐 계속 주춤주춤 하면서
네. 뭐 5천 몇 평까지는 갔는데 네. 그게 뭐 매도하기가 어중간해서 그냥 기다렸더니 또 어떻게 본전도 지금 조금 밀려 내려왔네요. 아. 어떻게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종목을 사신지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그렇죠. 뭐 산지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좀 답답하게 움직이죠? 예, 근데 조금 답답해요. 이 종목이 원래 그래요. 이 종목은 근데 네. 그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매수가 네. 부근에 오거나 뭐 아니면 5천 원 정도 그렇죠? 이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네, 손실 없는 가격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전혀 거래가 안 되죠. 그렇죠. 거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없는 네. 최근에 보면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 SG 증권 사태 기억하시죠? SG 증권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일부 종목들이 막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도 특징이 약간 이렇게 떠 있는데 거래가 없는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도가 좀 한번 탁 이제 일정 부분 매도가 좀 한번 나오면 그 갑자기 주가 확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 확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확실하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안전한 종목이죠. 거래가 좀 활발하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뉴파워 플라즈마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매수가 오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동국제강이고요. 네. 매수가는 17,700원이고 비중은 20%거든요. 네. 근데 이게 18,000원 왔을 때 조금 더 갈 줄 알고 일부만 매도 했었는데 지금 이게 뭐가 걱정이냐 하면은 네. 분할 상장 하기 전에 이게 한 지금 34% 이상 손해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이라도 전량 매도하는 게 좋은지 그냥 분할을 한 뒤 상황을 보고 매도하는 게 좋은지 그걸 몰라서요. 일단 동국제강 그렇죠. 지금 예. 주가가 예. 이제 매수하기 전 예. 매수를 한 가격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동국제강이 분할을 하는데 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분할 전이고 분할로 인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된다면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예. 지금이라도 나와야 될까? 이걸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이제 동국제강이 하는 분할은 예. 분할에는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보통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물적 분할일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 이제 분할하면 사람들이 치를 떠는 게 물적 분할 때문에 그래요. 물적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네, 정치가 맞아요. 한나솔루션이 분할 상장해가지고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다. 이것도 그럴까 봐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리면 물적 분할은 이제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인적 분할 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분을 네 지분을 분할되는 회사나 지금 기존의 회사든 마찬가지로 주식을 똑같이 이제 주식을 배분을 해줘요. 그렇기 예. 때문에 누가 올라오고 누가 뭐 눌리고 해도 거기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는 아. 변하지 않으니까 동국제강은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어요. 해도 네 하고 나서 30% 이상을 더 손해 안 본다고요. 네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그냥 가져가는 것과 지금 매도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동국제강은 아. 네, 분할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분할 이후에 지금은 예. 주가는 지금 저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미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시간만 좀 투자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예. 지금 팔지 말고 분할 이후에 예. 주가가 어느 정도 아. 올라오고 그때 회복이 좀 되면 그때 파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네. 그래서 분할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 또 인적 분할이면 네. 두 가지로 갈라지죠. 네, 갈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주식을 예. 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예. 다 나눠주니까요. 저는 일부라도 매도하는 게 좀 나은가 그. 아니에요. 이미 주가는 아니에요? 많이 빠졌으니까 요 종목은 예. 지금보다는 좀 기다렸을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아, 이렇게 예.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 네, 고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그 유니트론 텍이요. 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어, 4,500원이고요. 네. 그 100%를. 4,500원에 100%요? 예. 아, 어떻게 100%를 사셨을까요?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뭔가 확 그냥 회사도 네. 뭐 매출이나 재무도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맞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차트도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다시 돌아서는 시점인가 해서 그래서 100%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마이크론 네. 관련 회사잖아요. 마이크론의 네. 이제 벤더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이 네. 근래 들어서는 좀 약하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쯤에는 반도체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힘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회사가 이 회사의 그 단점이 뭘까요? 혹시 이 회사의 단점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 네. 이 회사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네. 네. 거래량이나 거래 이 규모로 봤을 때 중간 중간마다 네. 거래가 터졌을 때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네.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면 뭐 거래 대금이죠. 한 20억 미만이거든요. 그죠? 네. 10억 미만일 때도 있고 20억 미만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좀 작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기준은 거래량은 한 20만 주 이상, 그리고 거래 대금은 네. 20억 이상. 최소한 여기에 네. 부합하는 그 이상 되는 종목들만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네. 그거에 미달하는 종목들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유니트로틱도 네. 사실은 거래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부족하다라는 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네.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차트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차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한 가격이 네. 4,500원이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이게 네. 화면 보이시죠? 그죠? 화면 보면 4,500원 네. 부근에서 지금 계속 이제 좀 밀리죠. 왜 꼬리도 네. 굉장히 많고 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만약에 혹시나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날 돌파가 못했어요. 하고 나서 네.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타이밍을 네. 잡는다면 사실 저는 4,000원 부근, 4,000원 부근에서 돌려낼 때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네. 지금은, 혹시 길게, 100% 너무 많은데요. 어떡하지? 그렇죠. 이거 4,500원 넘어오면 넘어놓을 거예요. 네. 넘어오면 물량을 네. 이 정도 금액 네.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그냥 나머지 90%는 줄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0% 정도만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볼 때도 네. 회사는 괜찮고 하니까 근데 그 대신 네. 100%를 가져갈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 정도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생각한 대로 좀 끌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4,500원 위로 올라가면 90%는 정리, 나머지 10%만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카카오 뱅크요. 카카오 뱅크.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네. 어떻게 되시죠? 25,000원에 20%요. 25,000원에 20%요? 예. 25,000원에 20%. 이 종목은 언제 사신 거예요? 최근에 사셨나 봐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매수하신 거죠? 예.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실적이 계속 좋잖아요. 근데 주가가 잘 안 올라가죠. 예. 근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금융권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은행은 이제 뱅크런 사태, 파산 사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인수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부실 은행들을 막 인수하고 또 연이어서 다른 은행들도 문제가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은행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런데 결국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준 걸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은행들도 위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신용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일반 은행들보다는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한테 은행 그 대출을 좀 많이 했던 은행이 바로 이제 인터넷 은행이거든요. 카카오뱅크.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순식간에 돈을 찾으면서 이제 그 위기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쪽에서의 그 은행이 아니라 온라인 은행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더 쉽게 돈을 뺄 수가 있다는 우려감, 이런 공포감들이 사실은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 맞고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는데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지금 시기에는 올라가기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매수가 25,000원 오면 그때 저는 이 종목은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매수가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까지 상담해 드렸고요.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저희 멘토님들께서 강연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뭐 일부 진행하셨던 김영근 멘토님은 오늘 수원에서 강연회가 진행되고 저는 잠시 후에 1시부터 3시까지 바로 송도 컨벤시아 1층 111호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뭐 방송 끝나고 나서 저는 바로 넘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역시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런 고민이에요. 시장은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 강연의 주제는요. 주식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잘할 수 있을까?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송도 컨벤시아 오프라인 강연회 회장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또 많이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그 강연회 일정들 안내해드렸고요. 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범한 퓨오셀. 네. 29,000원이고요. 네. 15%요. 29,000원에 15% 매수하셨군요. 네. 네. 자, 매수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는.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정도 되셨어요? 네.
매수하고 나서부터 떨어졌나요? 아니면 올라가고 나서 반등 주고 나서 떨어진 거죠? 네. 아 근데 참 팔기엔 좀 그렇죠.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아, 좀 더 네. 높은 가격에서 팔아야지 하다가 결국은 떨어지면 아 그때 팔 걸. 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죠. 주식이 그래요. 참 그래서 참 답답하고 어렵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리가 되게 막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막 그런 이유예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아깝다 네. 아깝다 해서 벗어나야 돼요. 어쨌든 지났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충전 관련된 그 이제 테마를 갖고 있는 회사라. 근데 이게 테마도 테마지만 뭐 실체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가가 잠깐 올라갔다 빠지고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주가는 또 다시 기회를 주긴 할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또 와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또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또 안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범한 피해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회사는 위쪽으로는 29,000원 매수하셨고 3만 500원 정도 이 정도에 오면 한 번쯤은 잘라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잘라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상장되고 나서부터 해서 주가가 이 가격 밑으로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미 24,000원 아래의 가격을 한번 봤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에요? 이 회사는 여기서 네. 또 기회 주고 팔지 않으면 또 다시 이 가격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가격대를 잘 주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올라오면 한 번쯤 팔고 나와야 돼요. 그냥 버티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가격은. 그래서 범한피해에서 올라오면 3만 원 넘어가면 3만 원 위로 네. 올라가면 그냥 파세요. 한번 정리하고 네, 그냥 끌고 가지 마시고요. 팔면서 네. 가야 돼요, 이 종목은. 거래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파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멘트님.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네,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요? 네네. 금액은 네. 3,888원에 10%입니다. 아, 높네요. 네네. 한 2년 전에 제가 보유를 네. 6,000원대에 보유해서 조금씩 사모아가지고 금액을 내려놨는데, 이게 일신바이오가 그 바이오 장비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안 그러면 그대로 들고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면은 어느 금액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그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근데 비중이 네네. 10%니까 처음에는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네네. 처음에는 아주 좀 조금만 했습니다. 한 5% 정도. 아, 예. 그래요. 네. 아,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실험실 같은 데 가면 그 어떤 네. 냉장고 같은 거 이제 보관하는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그 일신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이오 장비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네. 네. 근데 이 회사는 그동안 어쩌면은 그, 꾸준하게 실적은 굉장히 괜찮았던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정지되고, 환기 종목 지정되고, 감사 보고서,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때문에 정지되고 나서 지금 풀리고 다시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 네. 전부터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불안했죠. 거기다가 그 정지가 풀리고 나서 주가도 떨어졌잖아요. 또 불안하지 네네. 않으셨어요? 불안했죠, 그죠?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마 불안한 마음은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러다 혹시나 또 문제가 네.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여기서 네네.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거기에 내가 약간의 그 배팅. 약간 위험을 감수하고 베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라는 게 내가 이 주식을 만약에 사고 나서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주식을 샀을 때 내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건 잘된 투자고. 그러니까 일신바이오는 지금 아마 투자자분,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고 나서도, 이 잠을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종목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더 했을 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이번에 잘 보내주고
지금 팔라는 네.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네. 올라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뭐 올라오고 하면 또 테마를 타고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네. 가격에서 그냥 끊어주고 그다음에 꼭 네. 이걸로 무조건 막 이제 그 매수가 회복되고 나오겠다는 생각만 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3,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러면 네. 이제 그 매수가까지 회복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위험 부담 지지 않고 3,000원 정도 가격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LNF 네. 30만 7천 원이고요. 네. 15%요. 15% 30만 7천 원이세요? 네. 자, 네. 30만 7천 원에 LMS인가요? LNF. 아, LNF. 네네. 자, LNF고요. 30만 7천 원에 지금 비중 10%. 자, 보겠습니다. 아, 이 종목을 언제 사셨을까요? 지금 이제 한두 달 전? 네네, 한 달 전쯤. 한 달 좀 못 된 것 같아요. 이때 사니까 물린죠. 네. 아, 왜 사셨어요, 이거를?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갈 때 따라 붙으셨잖아요. 근데, 네. 아,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시청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딱 보면 알 거예요. 아, 저 종목을 저기서 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보통 고점이 나오는 신호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중천정, 네.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그죠? 지금 보면은 이제 네. LNF도 아마 제가 이때쯤에 한번 상담했던 것 같아요. 주가 올라오고 나서 빠졌죠. 그리고 네. 또 올라오고 나서 거의 그 자리예요. 또 고점 주고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전저점을 깬 순간 뭐예요? 얘는 이 종목은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30만 7천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아마 네. 거의 이제 빠지고 있을 때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이제 만약에 이 저점 가격을 깨면은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네. 밀리고 나서 반등 주면 나와야지. 사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왜냐면 네. 이 회사가 뭐 양극재, 뭐 2차전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 떼돈 벌어요. 근데 주가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지 네. 않단 말이죠. 계속 잘 올라가다가 그저께도 어저께도 잘 올라가고 오늘도 잘 올라갔던 종목인데 내가 오늘 사면 내일은 떨어져요. 희한한 노릇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더욱 따라붙으면 안 돼요. 그리고 따라붙었다라고 하면 빨리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춰서 나올 수 있는지.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 그래서 지금 네. 전화드렸어요. 그렇죠. 여기가 바닥일까라는 궁금증이죠. 제가 볼 때 네. 여기는 바닥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20만 원, 밀리면 20만 원 정도까지는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할 네. 가격도 아니에요. 매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만약에 네.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별로 단가가 안 떨어져요. 별로. 그러니까 최소한 20만 원 아래까지 막 떨어져 줘야 추가 매수했을 때 단가가 많이 떨어지지 그 네. 위에서 아무리 추가 매수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지금 좀 일부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지났어요. 그냥 가지고 네. 그러기에는 지났고요. 그 시기는 지났고 네. 일단 만약에 20만 원 부분까지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반등 주면 반등 네. 기회에 봐서 나오시는 게 좋아요. 좀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26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두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네. 만약에 지금 만약에 20만 원 정도까지 또는 이 아래로 눌리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네. 연락을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보고 네. 그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타이밍 한번 볼게요. 제가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 주면은 빠져 나오시고 아니면 20만 원 정도까지 구간에 오면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다시 봐드릴 테니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올라갈 때 이제 종목을 사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걸 좀 깨달으셨죠? 네, 맞아요. 네, 다음부터는 안 하시면 돼요.
네. 네, 권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유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하이드로 리튬 35,200원에 20% 정도입니다. 35,200원이시고, 예. 하이드로 리튬. 예. 네, 35,200원에 20%. 예. 아, 이 종목도 최근인가요? 한 일주일 좀 지난 것 같은데. 그쵸. 일주일. 네. 일주일 안 됐으면 최근이죠. 그쵸. 그 정도면. 네. 어, 떨어지고 있을 때 사셨네요. 네.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 종목? 왜 사신 거예요? 어, 그냥 뭐 리튬 관련 주고 2차전지 관련 주고 해서. 이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묻지마 투자예요. 묻지마 투자. 2차전지 뭐 이런 관련주들이 막 주가가 올라, 막 너무 올라가니까 예. 이제 그래서 아, 이쪽 종목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예. 그 전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는 못 사고 한번 딱 올라간 걸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 이제 주가가 빠지면 아 그때 지금이 좀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시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어, 온라인 뭐 공개 방송이나 뭐 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네. 건물에 보면은 이제 건물에 불이 막 나와요.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건물에 불이 나면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불구경 하잖아요, 불구경. 그죠?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불구경 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아, 저거 언제 꺼질까? 아, 저거 이렇게 불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기 안에,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어떨까? 뭐 누가 못 나온 사람 있나? 걱정하잖아요. 그죠? 일단 네. 막 쳐다본단 말이죠. 응? 막 불이, 어, 그 꺼지기를 막 이제 기다려봐요. 불구경을 하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가가 막 이제 뛰어 올라가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불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거기 뭐 2차전지에 불이 났다. 그러면 2차전지 쪽에 불이 막 붙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봐요. 2차전지에 불이 꺼지기 기다려요. 불이 네. 꺼지면 어때요? 하, 들어가 봐야지. 그죠? 불이 꺼진다는 건 주가가 이제 눌릴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런데 네. 보세요. 건물에 불이 붙었다가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네. 막 이제 눈치를 보다가 이제 불이 조금 꺼지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네. 건물에 불이 붙었다가 불이 꺼졌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태울 거 다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태울 거 다 타고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다시 뭔가 불이 활활 붙기를 기다려요. 그걸 기대한단 네.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이미 태울 거 다 태우고 나서 꺼지고 있을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막 붙기 시작할 때 들어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들어가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불이 꺼지니까 이제 다 태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응하실 때 올라갈 때 못 잡았다 그러면 아예 보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래서 매수해서 지금 여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뭐 반등 한번 나올까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제가 볼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25,000원 위에서 나와야 돼요. 25,000원 위에서. 25,000원 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럼 35,200원의 매수가니까 뭐 35,000원 정도 매수가 오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셨다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위에서 반등 주면 매수가에서 그냥 빠져나오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2차전지 막 종목들 요즘에 막 2차전지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갔다 급등했다 막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요즘 요번에 이화전기 아시죠? 이화전기. 네. 이화전기 관련주들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 거 아시죠? 뭐 거래 정지돼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얘네들이 다 2차전지 쪽에 엮여서 주가 띄운 다음에 지금 거래 정지시킨 거예요. 네.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횡령 배임 이걸로 일부러 뉴스 풀어가지고 주가 띄어 올리고 관련주로. 그래서 지금 정지가 된 거거든요. 확 밀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냥 신용불량도 맞나요? 이 종목이?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다음 주에 바로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등 주면 바로 빠져나오세요. 네. 다음 아, 예, 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여기서 마감을 네, 마무리할게요.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동양철관. 동양철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14원에 30%요. 1414원에 30%요? 예. 이걸 또 이건 오래된 거네요, 종목이.
오래된 종목이네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죠?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많이 높았군요. 매수 가격이. 네. 아. 추가 매수는 더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이 기업은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 지금 단가가 낮춰졌잖아요. 낮춰진 네. 가격, 그 1,4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 종목은 이제 조만간 올라오면, 아, 조만간이라고 해도 뭐 다음 주 막 이런 이 정도의 조만간은 아니고 아마 기회에 올라오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나중에 1,3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계속 기다리지 말고요. 예. 네, 1,300원까지 일단 기다려 보셨다가 1,300원 올라오면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SDI요 샀는데 70만원에 5%인데요. SDI요? 삼성 SDI? 네. 네, SDI고 삼성 아니. 네. 삼성 뭐야? SDI. 삼성 SDI 사고 EDP 있잖아. 그것도 5%. 같이 가다가 샀는데 다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SDI가 70만원 매수하셨군요. 근데 이 종목은 네. 나중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뭘로 갈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좀 이제 조정이 있는 네. 자리이긴 한데요. 네.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계속 떨어졌다가 네. 다시 또 올라오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이제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시청자분한테는. 그래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추가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좀 물려가 추가할 돈이 없는데. 아, 그래요? 아유. 예, 삼성 EDP도 많이 그럼 기다려요. 그럼 기다려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지 뭐. 네. 그럼 70만 원 가격이라면 괜찮으니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네. 이제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70만 원 오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돼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저는 송도로 지금 이동을 할 텐데요. 그때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 풀어드릴 테니까 잠시 후 송도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